굉장히 허풍을 많이 떠는 분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사기 전과가 있는 허풍쟁이 듣보잡이라고 봐요. 제가 윤석열 대통령 입당 과정 또 안철수 후보와의 단일화 과정 네. 이 과정은 제가 제일 잘 알아요. 그래서 지금 명태균 씨가 이야기하는 그런 과정에 대해서는 전부 사실과 거리가 한참 먼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제가 그 학질 판정과가 있는 허풍쟁이 듣보잡이라고 했더니 곧바로 페이스북에 김재원 씨 지난 대구 남구 대구시장 대구 수성을 빼떨어졌는지 알고는 있나 소지는 누가 하는데 뭐 이런 글을 올렸습니다. 제가 이 보기로는 문맥상으로는 명태균 씨와 친하지 않아서 공천 떨어졌다 뭐 이런 이야기 같습니다. 저는 친명행제 비명행사가 민주당에만 있는 줄 알았는데 우리 당에도 친명행제 비명행사가 있는 줄 그런 얘기는 지금 명태균 이 사람한테 대충 듣는 것밖에 없는데 스스로가 공천에 영향을 미쳤다면 교활하고 가증스러운 범죄자이고 이게 헛소리라면 그야말로 정치 사기꾼의 범에 준하는 그런 허풍쟁이 듣보잡이라고 봐야 되겠죠. 제 손으로라도 반드시 교도소로 보내겠습니다. 명태균 씨는 보면 자기가 무슨 일을 했다 무슨 일을 했다고 뻥을 치는데 6.3빌딩 벽돌공이 6.3빌딩 내가 세웠다 그렇게 주장하는 것하고 별 차이가 없는 것 같습니다. 김재원 신부께서 본인의 손으로 교도소에 보낼 분들의 목록이 한두 더 오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브로커들이나 기회주의자들에 의해서 보수정치와 우리 국민의힘이 휘둘리는 것 같이 국민들께서 보이시는 면들이 있었잖아요. 그런 오해하시는 분도 있었고 우리 국민의힘 그렇지 않거든요. 김재원 씨나 이런 분들은요. 예. 코바나 콘텐츠에 한번 가본 적이 있다 하던가요? 아크로비스타 306호 대통령 자택에 한번 가본 적이 있나요? 기껏해야 아크로비스타 그 밑에 고깃집이나 옆에 경양식집이나 피자집에서 밥 한 끼 먹은 것밖에 없을 건데요. 어허. 그 사람들이 제가 일하는 걸 어떻게 알아요? 그렇지 않겠어요? 선생님은 많이 가보셨어요? 셀 수 없이 갔죠. 대선 얘기를 하나도 안 했어요. 대선 얘기하면 다 뒤집어질 건데 밖에서 묶어놓은 개가 방 안에 애완견이 어떻게 사는지 알아요?